안녕하세요. 연먹구름입니다. 드디어 정말 만나고 싶었던 색상이 피스타치오 카키 색상이었어요. 아니 이게 뭐라고. 색상을 보기 위해서 저는 지금 강남에 있는 더 하우스 오브 GM에 와 있습니다.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이럴 거예요. 이 디자인은 이미 익숙하게 봤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오늘 설명하지 않을게요. 자, 카키 색상 어떻습니까?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제 예상보다는 조금 밝은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항상 뭐 색상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예전에 우리 뭐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. 국방색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조금 밝은 카키 색상이고요. 이 색상을 짐작할 수 있는 컬러들이 국내에는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떤 색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. 다만 이런 색상들이 있었던 컬러가 BMW X6에서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. 그 색상과도 좀 다른데 아마 대부분의 이 차량을 구매하셔서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좀 행복하신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이 색상을 보시면 대부분 만족하실 것 같아요. 다만 색상 자체가 좀 밝은 빛에서는 좀 더 연하게 보일 것 같고요. 좀 어두운 환경에서는 좀 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RS 트림을 즐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블랙이죠. 블랙한 감성들을 볼 수가 있고요. 커다란 그릴, 굉장히 공격적이죠. 시크하기도 하고요. 옆면을 보면 슬릭하기도 합니다. 이 공격적인 그릴에는 다른 차량과 다르게 이 액티브 트림에서 그릴 사이즈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 디자인을 국내 분들은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, 그리고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이걸 매기 수염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, 이 매기가 뭐예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. 제 기준이라면 이 부분들이 도드라지지 않게 이렇게 다크 색상의 크롬으로 보인다는 점도 저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멋있죠. 그리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크로스잖아요. 그렇죠? 트렉스를 크로스 영역으로 놨는데 잘 보세요. 여기 영역과 요렇게 X X자 디자인을 전면, 측면, 후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측면입니다. 측면은 한마디로 소형차가 아니에요. 차량의 크기도 그렇고요. 굉장히 슬릭한 느낌의, 또한 슬림한 느낌의 측면부는요, 멋집니다. 심지어는 상위 차량을 유업할 정도죠. 그래서 이 차량이 나오자마자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건 트레일 블레이저는 어떻습니까? 트레일 블레이저 어떡해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이제 곧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께 그 시승객 포함해서 두 차량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렉스와 제가 비교 가장 먼저 해드릴게요. 측면부에도 블랙한 감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거냐고요? 아니죠. 이건 아니고요.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. 사이드 밀러도 블랙. 그리고 차량을 완성하는 느낌이죠. A필러의 위에 있는 루프의 디자인입니다. 루프의 색상도 블랙이에요.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하면, 자 여러분 멀리서 한번 봐보세요. 루프도 블랙이죠. 그리고 바닥 사이드 스커트 쪽도 블랙입니다. 이 부분들이 밤에 보던가 멀리서 보면 마치 사라진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키죠. 그래서 차량이 더욱 슬릭해 보이는 느낌을 보여줍니다. 사실 소형차면 통통하고 귀엽고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, 야 이런 시대가 오는군요. 한마디로 신형 트렉스는 멋지고요.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소형 차량입니다 이렇게 느끼실 분들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후면부에도 블랙한 감성이 숨겨져 있습니다. 첫 번째 여기, 이게 다른 색상에서는 잘 안 보였어요. 그쵸? 카키 색상과 이 블랙 색상은 환상에 깔맞춘 조합인 것 같아요. 블랙 색상을 더욱 좀 도드라지게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. 후면부의 블랙 색상과 함께 저는 가장 예쁘게 보였던 게 많은 디자인 중에 요만한 디자인, 바로 이 트렉스의 레터링입니다. 예쁘지 않나요?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차량을 구입하는 오너의 입장이라면 저는 요거 좀 고민될 것 같아요. 다른 차량에서는 이렇게 로고 색상 선택할 수 없잖아요. 쉐보레에서는 골드 색상의 로고도 선택할 수 있고요. 심지어는 레드 색상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는 로고는 블랙보타의 로고죠. 요것만 바뀌어도 많이 바뀌어요. 그래서 요것도 포인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뭐 바꿔보시는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. 후면부 처음 봤을 때는 조금 허전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요. 전면부에 그릴이 제가 X라고 했잖아요. 이것도 잘 보시면 요렇게 X 디자인을 좀 형상하고 있죠.
그래서 크로스오버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. 실내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면 좀 여러분들도 지겨우실 것 같아서요. 실내는 RS 트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레드 색상의 포인트만 한번 보세요. 자, 이 레드 색상 여러분들이 실물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다크 레드에 해당이 되고요. 화려하지 않고요. 괜찮습니다. 레드 색상. 레드 색상 기어 노브 쪽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. 스티치 부분도 스티어링 휠의 스티치 부분에서도 레드 색상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차는 꼭 시승을 해보셔야지 진짜 즐길 수 있는 거예요.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가장 궁금했던 피스타치오 카키 색상을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렸는데요. 직접 여러분들 보시고요. 더 하우스 오브 GM 강남 쪽에만 전시가 되었는데 곧 매장이 아마 풀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의 인도는 6월 말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니 만나보시고 또 시승해보시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은 카키 색상의 신형 트랙스를 만나봤는데요. 이제 곧 트레일 블레저가 출시가 됩니다. 또 한번 판을 흔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저는 트레일 블레저가 나온다면 신형 트랙스와 트레일 블레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의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. 감사합니다.